반갑습니다, 여러분. 오늘은 금요일이고요. 제가 회사 이직을 하고 처음으로 6개월 만에 오피스로 출근을 하게 돼서 오늘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 준비를 다 마쳤어요. 요새 갑자기 바람도 엄청 많이 불고 좀 쌀쌀해져가지고 따뜻한 옷을 좀 꺼내 입어봤는데 그럼 이제 준비도 다 해서 바로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재택근무를 해가지고 가면 아마 저희 팀밖에 없을 것 같은데 첫 출근이라 뭔가 기분이 이상해요.
이제 퇴근을 했고요. 오늘 시티에서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시티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. 늦었어요. 진짜 오랜만이다. 안녕. 언니 찍었어요? 이제 이거 안 해도 될까? 뭘 찍어? 언니 찍어도 돼? 아니요. 아, 괜찮습니다. 우리 뭐 먹을지 알잖아. 어? 어, 이거잖아. 어, 완전 맛있겠다. 더 먹자. 진짜 그냥 공짜 홀리데이. 나 미국에서 혼자 갈라니까. 가. 저는 이제 집에 갑니다. 이제 여름이 끝난 것 같아요. 해도 빨리 지고 뭔가 되게 선선해졌어요. 일단 이거는 샐러드 테이크웨이 아니고요. 저희 매니저가 집에서 키우는 식물 나눔해줘서 가지고 왔어요. 마디마디마다 잘라서 뿌리가 내려올 수 있게 이렇게 물컵에다가 담아줬어요. 나중에 일단은 좀 뿌리 조금씩 나오면 다시 작은 화분으로 옮겨 심어주려고요. 일단은 이렇게 두고 한번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I'm never a millionaire that you would never really care cause I know that you'll be right there I know you care and we will never really be perfect but girl I know you deserve it so I will always be working and learning 제가 요즘에 태조 공부를 하는 중이었는데 오늘까지 해서 총 20강 이 강의를 다 마쳤어요. 그래서 이번 주말에 이 내용들을 열심히 공부를 해서 마지막 파이널 시험도 보고
파이널 과제까지 제출을 하고 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결과를 봐서 잘 나오면 또 후기를 들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 저의 아주 알찬 뭔가 소소하지만 또 새로웠던 금요일 하루를 브이로그로 담아봤는데요.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도록 할게요. 안녕! I won't let anything take away what we have.